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큼, 아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길을 물었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확신 있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더라면 제가 모르는데 아는 분을 찾아가십시오. 훨씬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요. 고장난 시계는 차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시계는 더 해로울 따름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못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금세 표가 나요. 제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표가 금세 난단 말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은 드러나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와 장기들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대부분 잘못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날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잘못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천국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천국 못 가는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길로 간다.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백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몇 달 전부터 이 요한복음에 대한 6장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여러 사건과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주는 탁월한 주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믿음은 열정이기 전에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면 멸망을 저촉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매주마다 거의 이런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진짜 믿음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그릇되어 있다면은 교정하고 바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며 또 왜 따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시지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숫자를 어림잡아서 계산을 할 만큼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따라다녔느냐? 시간을, 직장을 내려놓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오도록 예수님께서 큰 기적 세 가지를 베풀어 주세요. 요한복음 5장까지.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엄청난 초자연적 기적.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시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는 이 세 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5장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난 폭풍우처럼 소문이 났고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기를 소원하고 혹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병자가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삼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고를 시간을 버리고 갈릴리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분명히 합시다. 우리 예수님 왜 따라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다람쥐가 졸고 앉아 있었는데 도토리가 콧등을 툭 때렸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놀래가지고 졸다가 다람쥐가 뛰니까 옆에 있던 토끼가 뛰어요. 토끼가 뛰니까 노루가 뛰어요. 노루가 뛰니까 얼룩말이 뜁니다. 얼룩말이 뛰니까 그 정글의 맹주인 사자도 같이 뜁니다. 한참을 뛰다가 어느 날 사자가 멈췄어요. 갑자기. 왜 뛰는 거야? 옆에 얼룩말한테 물었어요. 얼룩말이 토끼한테 물었어요. 토끼가 다람쥐에게 물으니 도토리 하나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뭔가 열심히 구하는데 뭔가 열심히 예배하는데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뭔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뭔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왜? 이 질문 앞에 똑 부러진 답을 못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따랐다고 말해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전부 떠나가고 맙니다. 결국 누구만 남냐면 제자들 12명만 남습니다.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붙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왜 남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병 안 나도 괜찮습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합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끝자락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이것과 어떤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나왔는가? 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이걸 목적을 분명히 하더라. 목적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목적 없이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막 신앙의 첫 걸음을 뛰고 있는 여러분들,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어렵사리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목회가 직업이라면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지만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돈벌이도 해야지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 역할도 감당해야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40, 50대 넘으셔서 중년 신사분들이 이 교회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는 더군다나 교회 이미지를 언론에서 너무 나쁘게들 보도를 하니까 그게 또 사실이고 또 성추문, 물질 문제, 교회가 다투고 이런 문제들이 여과 없이 오늘에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대중매체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에서 혀 끌끌 차고 말아버렸겠지요. 그러나 이게 지금은 전 세계로 보도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 같이 예나 지금이나 왜 교회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귀하고 귀한 시간 쪽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왜 왔는지를 모른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수단인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긴 요한복음 6장을 보니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야기를 해주시질 않아요. 이들은 떡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리가 다 어렵도다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덩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베풀어주신 부스러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관계 위기가 와요. 교회를 어렵게 넘어왔다 이거예요. 교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고 넘어서 수 없는 고비를 넘어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교회에는 전부 천사들만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악마가 있어요,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특별히 목회자와의 갈등과 목회자에게 당한 실망은 치명적으로 와버립니다.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리시키는 자예요. 끊임없이 관계를 어지럽히고 다닙니다. 여기에 헤어나와버리면, 여기서 덫에 빠져버리면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상한 사람도, 어떤 도덕적인 사람도 여기에 걸려버리면, 이 덫에 빠져버리면 견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 위기가 와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뭘 바라고 나왔는데, 병든 몸을 이끌고 왔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배고파서 왔는데 이 배고픔이 해결되질 않아요. 내 자식의 문제를 안고 왔는데 우리 주님은 내 자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즉 우리의 기도가 번번이 거절당하고 드디어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위기가 오고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께 어떤 소원과 바람과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물질 문제, 자식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우리 인생사에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깊이 사귀어보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인생이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교역자로 목회를 할 때 아침에 일찍이 장례를 발인하고 왔습니다. 낮에 정오 때 결혼식을 가야 했습니다. 저녁 때 돌집을 가야 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날 하루 저는 사람의 생로병사를 다 겪었어요. 이것이 인생이시구나. 울다 웃다 축하해줬다가 직업이니까 그리했지만 그날 하루는 제게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인생은 짧고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비고비가 우리 인생에 힘없이 밀려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나선 발걸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뭘 바라고 온 걸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배고픔의 문제. 정오가 지나가고 오후 늦지막해지니 배고픔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셔요.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식사 시간은 지나가고 먹을 음식은 구할 길이 없고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이 어떤 말을 할 줄 알고 시험코자 하셨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뻔한 답을 빌립이 했어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의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10만 원을 치면 2천만 원이.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려면 한 1인당 4천 원짜리 도시락은 줘야 되지 않겠소?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요새 4천 원짜리 도시락 뭐 별거 있나요? 돈만 원짜리 먹어야 그래도 그럴듯하지. 그러니까 최소 비용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거 몰라? 예수님도 알지. 빌립이 그 답을 할 줄 알고 물어보셨다고 말이에요. 뭐에? 뭔가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식 이번에 대학에 삼수하고 있는데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눈 떴더니 내 자식이 실력이 안 돼. 재수 삼수했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괜히 재수한 것 같아. 대학을 마쳤는데 어렵사리 학비 대회 가면서 대학 마쳤는데 서른이 넘어갔는데 자리를 못 잡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굴뚝 같은데 스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니요? 병이 들었어요.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병원에 갈 돈이 있어야지.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풀고 싶은데 자존심이 허락해야지. 전화하고 싶은데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돼야 말이죠. 이게 빈들에 섰는데 먹을 게 있어야 내 배가 채워지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지도 않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포장하지 마세요.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거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뜬구름 잡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님, 자림상에 죽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안 해요. 주님, 퇴직은 다가오고 부모 공양하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노후가 남는 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주님 도무지 안 믿어져요.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안 믿어지니 믿어지게 해달라고.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것 좀 주라고. 그것도 기도라고. 그것도 기도라고. 어떤 분은 이런 기도도 합니다. 옛날에. 기도를 못한대 자기는. 기도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대요.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못하니 도무지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해야 내가 살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대표기도 하려면 벌벌 떨어서 기도도 못하니 그날은 교회 오기가 싫으니 주님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거 기도 아니요? 그거 기도 아니요. 그거 기도라. 뭐든지 하래라. 뭐든지.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용납해요. 믿습니까? 매섭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는 경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겉으로 범죄하고 패역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즉결 심판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수백 수천 번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사람 없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한 게 아니야. 아담, 너 죽일래? 어찌하여 넘어졌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리하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당신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소리예요. 이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배고파 죽겠다고 인정하시라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는요, 꼭 위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꼭 위기가 아닐 수가 있고, 기회와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위기지요. 그거 뭐 안 잡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날 잡으면 되지. 어쩌면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그 고기를 잡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며칠째 자기 가족들이, 식구들이 굶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까지 갚아야 할 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요. 먹을 것이 있었다면, 여유가 있었다면 피곤하여 돌아갔을 것이고 그 다음날 그물질을 해도 돼요. 밤새껏 그물질을, 고기가 없는 줄 알면서도, 직감으로 알지요.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그날 그물질 몇 번 해서 잡아 올라오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밤새껏 그물질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밤, 위기죠. 큰 위기 아닙니까? 답이 없으니 위기죠. 위기처럼 보였는데 그 위기의 저녁에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찬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환난과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절박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박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박함은 축복이에요. 절박함은 축복이라고. 익숙해지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익숙해지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하는 자처럼 예배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하는 자처럼 설교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하는 자처럼 찬양해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일 일을 난 모른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네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위기가 아니듯이 기회와 찬스와 축복도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억세게 재수 좋은 그날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이것이에요. 내게 절하라. 나에게 주께서 넘겨준 것이므로 너에게 다 주리라. 기회가 왔어요. 한 번 무릎 꿇음으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어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위기예요. 축복을 가장한 위기, 위기를 가장한 진짜 축복. 눈이 열어져야 하겠습니다.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배고픔의 문제는 위기지만 이 위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불씨가 나타났어요. 어느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이 소년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소년. 아마 믿음이 있어서 가져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 엄청난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거예요. 혼자 먹다가 먹으려니까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압수당해가지고 예수님께나 드리자. 소년을 설득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쩌면 소년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성적이고 착한 소년이라 혼자 먹지를 못하고 그냥 제자들한테 갖다 줄 수도 있지요. 이 우연한 한 번의 헌신이 엄청난 기적의 불쏘시개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엄청난 기적의 시작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항상 작은 것에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담궈서 그 살이 나병에 치유받고 어린 아이 속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역사는 놀랍게도 한 소녀의 이야기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우연히 어린 소년 하나 잡아다가 몸종, 자기 아내의 몸종 여종으로 줬어요. 이 몸종이 어느 날 자기 주인이 나병 걸려서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아람 제국의 실질적인 2인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엄청난 권세, 그 엄청난 힘, 엄청난 인맥들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고 죄의 문제예요. 돈으로 못 풀어요. 권력으로 못 풀어요. 힘으로 못 풀어요. 침대는 사나 잠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집은 사나 그 집을 행복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이 소녀가 내 고향 땅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이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이 평소라면 그 소리 듣겠어요? 죽겠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어느 날 귀에 설교가 들려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박하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부자는 들려오질 않아요. 마음이 부자인데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시간 한 시간 때우다 가는 것인데. 주변만 두려워하다 가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죽겠으니까 그 소녀의 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겠다는 소리만 들려도 귀가 번쩍번쩍 열리니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이 있어서 나선 길이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까 죽겠으니까 짐을 챙겨서 선물 보따리를 치고 그 누추한 이스라엘 땅까지 나만 장군이 온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이름 없는 여종이었다고 말이죠. 모든 기적은 그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산을 태우려면 불씨가 하나 있어야 하고 홍수가 내리려면 구름 한 조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규모와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첫걸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내 믿음에 획기적으로 어떤 전기가 되기 될 때 예를 들어봅시다. 병이 낫기 전에 병을 낳을 것 같은 신랄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랄 같은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불쏘시개, 믿음의 마중물, 한 바가지의 마중물.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펌프질하는 마중물 퍼 올리는 물 펌프가 있었어요. 절대로 아무리 힘센 사람이 끌어올려도 안 올라와요. 아무리 기술자도 올릴 수가 없어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해요. 한 바가지의 물이 있어야 이 마중물을 삼아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 기적의 한 번의 생각, 그 생각의 차이,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다니까요. 25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날 저녁 단 한 번의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고 귀신이었구나. 깨달았을 때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치유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생각의 전환, 한 번의 생각의 전환. 내 자식이 대학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설령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 같은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서 기저귀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서 비교당하거나 비교하지도 마세요. 울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들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실은 다 죽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비참하게 죽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비참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인생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편 삼아주셔서 나를 이 땅에서 고난과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해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면 뭐하겠어요? 세상에서 천하를 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 되기를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직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장면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불리 배터지게 먹이시고 나서 남은 조각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랬죠? 어느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제 추석을 보면 뭐 이러공 저러공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런 본문을 만나면 참 재미집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답을 주세요.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제가 받은 답은 이거예요. 왜 걷어들이게 하셨을까? 거꾸로 그걸 집으로 자기 일터로 가져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뭘까?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떡을 가지고 갔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2절이나 15절이나 맥락은 같아요. 아까 우리가 2절 봤지요. 이 무리들이 왜 모여들었습니까? 병 낫는 표적을 기대하고 모였지요. 이들이 왜 왕을 삼지요? 자기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이들이 왜 지금 세상에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하겠구나. 주님은 먹는 문제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주님은 뭐하러 왔느냐? 십자가 지러 왔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영광의 자리만 찾고 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에 가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제자들을 삼고는 와서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흔히 이런 말 하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하늘에 면류관 없다.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거절하려고 그래요.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증거인 떡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서 이들이 오병이 이야기를 입에 부르트도록 동네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그걸? 증거가 뭔데? 아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아 증거가 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구도 안 믿어요. 우리처럼 한 명도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져간 떡을 보여주면 문제는 달라져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떡이 아닌 예수를 보라. 할렐루야. 떡이 아닌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떡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그토록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토록 예배를 드리지만 가치가 안 달라지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원하시면요 막대기도 주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삼으셔서요 왕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환경을 주신 것은 그 걸맞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려라.
저는 목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남수아에 있는 사람은 남수아에 있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운명론자가 아니고 믿음의 가치관은 그런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시절 때 무능하고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닐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는 주일이 되면 그 철을 다투는 그 바쁜 시간에 쟁쟁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이 지미 카터는 어리석게도 자기 고향 땅 뉴저지에 가서 그 소박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명 학생들을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20명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자들이 70명이 몰려왔어요.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대통령 삼아주신 것은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나서 23년이 지난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니까요. 저는요, 그분이 주의를 자기 고향 땅에서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이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임금 자리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엎드리는 그 믿음. 이것이 얼마나 황홀하냐 그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세상 임금의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설령 도무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껏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내려올 날을 생각하며 위기의 칼날에 서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묵묵히 나아가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눈이 떠지는 주님만을 우리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릇된 가짜 믿음의 소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도 2000년 전에 빈들에 있었더라면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배고픔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앉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영의 눈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 번쩍 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 바로 알고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